일단은 제가 처음 춤출 때그 당시에는 제가 막내였어요. 제가 동생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처음 생긴 동생이고 동생 1호. 그리고 처음 봤을 때는 귀여웠는데 진짜 그때는 그냥 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근육이 많이 자라서 이목구비도 엄청 뚜렷해지면서 얘가 그 르완다 형의 말을 빌리자면은 닌자 거북이를 좀더 닮았다고 보는데요. 닌자 거북이는 근육 땅땅해져가지고 이렇게 닌자 거북이를 좀 변했어요. 근데 제가 형 노릇을 못하는 것도 좀 있어요. 제가 어떤 누군가를 리드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을 많이 못해준 것도 있고 더잘 해줄 수 있었는데 못해준 것도 있고. 워낙 오래돼서 봐도 지금은 그냥 밋밋합니다. 밋밋한데 앞으로도 계속 볼 거니까. 제가 동호 형을 처음 봤을 때는 네, 안경을 썼고 그럼 벌써 5년 지났네요. 그때 동호 형이 완전히 그 악한 것에 있어서 절대로 그런 감염이 되지 않은 순도 100%의 사람? 말할 때도 원빈아 안녕 이렇게 말하고 밥도 진짜 천천히 먹었어요.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그때 동호 형 입에서 나온 욕이 제일 심한 욕이 바보야였어요. 그때 동호 형네 형한테 진짜 화나가지고 진짜 욕을 했는데 그게 바보야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진짜. 이제 5년 넘게 봐와서 보면은 네 보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네, 동호 형 좋아서 저 이사까지 왔잖아요 왕십리로. 네, 또 학교도 동호 형이랑 똑같은 데 들어가고. 네, 지켜봐 주십시오 저의 행보를. 그러니까 저는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이 비보이 안에서 처음에는 없었죠 스타일이. 비보이 본의 굉장한 빠돌이였고 데이프서즈 저희 코마형도 굉장히 제가 따라 많이 모방을 했었고 쓰나미 벤전스 그리고 되게 많았어요. 그냥 다 따라하는 거예요. 아얘 멋있어 저렇게 되고 싶어. 근데 아무리 따라해도 저는 그 사람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 스타일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동작들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춤출 때 느꼈던 기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이제 종합해서 제가 아 이거 왠지 코마형 거 같아 본거 같아 이러면은 다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버렸어요. 아예 어느 정도 벽을 쳐놓고 약간 밀어내는 식으로 해가면서 그냥 순수 제 본심에서만 나오는 그런 거라 그랬대나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유행을 약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도마다 유행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때 유행하는 동작들이나 가능하면은 저는 따라가지 않는 편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올라운드 비보가 되고 싶어요. 모든 요소들을 다 잘하고 싶어서 그냥 테크닉이랑 테크닉도 잘하고 싶고 그냥 비보잉 안에 있는 모든 거다 잘하고 싶어서 네 예전부터 연습을 좀 약간 뒤죽박죽 해왔어요. 이렇게 블럭을 채워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채워서 결국에는 이제 몇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면 이제 완전체가 돼 있겠죠. 하나의 완전체가 돼 있어서 진정한 이제 비보이 재즈 배우로 이제 나오게끔 그렇게 하고 뭔가를 짤 때, 그런 거 되게 중요시하는 거는 약간, 흐름이 약간 되게 부드럽게 가는 어떤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테크닉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길들을 되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네. 다른 장르 영상을 되게 많이 봐요. 네, 저는 약간 그런 데서도 영감을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네, 뭐든지 다 잘하고 싶어요. 네. 네, 다 잘하고 싶어서, 아, 해먹어라. 네. 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거는 일단 드립터스 그리고 솔킹정들 진짜 좋아하고 프랑스 비보이들이나 스킬 엄청 잘하는 비보이들 보면은 진짜 잘하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자극 네 자극 그냥 그들이 막 뭔가 한계점을 막 넘으려는 듯한 그거를 되게 배우고 싶어요. 그 롤모델은 예전에는 그냥 진짜 멋있는 사람을 다 멋있다고 롤모델로 삼았는데 그냥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비보이에 있어서 롤모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없어요. 뭔가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비보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 한 명을 이제 꼭 정해놓고 이제 롤모델로 삼고 춤을 추기에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카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 이제 뚜렷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네 저는 롤모델을 이렇게
두는 게 별로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딱 봤을 때 춤으로 말고 그냥 멋있게 사는 분도 있잖아요. 뭔가 삶적인 롤모델? 네,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 팀에 이제 픽스드 파트를 맡고 계신 이제 하천이 형 되게 많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살면은 더 재밌겠다. 네,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 광현이 형, 네, 루피보이 루키 형님 덕담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듣고 제가 살면서 고친 것도 되게 많이 있고 앞으로 더 이제 계속 고쳐나가야 될 것도 생기고 있고. 어린 친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렇게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형들이 해놓으신 걸 그냥 쫓아가기만 하고. 맞아. 그걸 뛰어넘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그냥 형들이 좀 정점을 찍어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이 거듭돼서 뛰어넘을 단계가 됐는데도 서로 뭉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아쉽고. 좀 이제 너무 분열이 많이 됐다. 너무 많이 생겼어요. 뭔가 맞아요. 크루라던가. 근데 예전에 형들이 하셨을 때는 팀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지금에 비해. 지금은 너무 딱 이렇게 크루라는 울타리를 특별히 가다놓지 않고 그냥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배틀 나가고 프로젝트식으로 너무 나가버리니까 어떤 선을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힘을 많이 키우면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도 잘못이 저희도 지금 네. 형들한테 속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좀 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많이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너무 레벨이 낮고 다양한 것도 너무 적어요. 너무 다 똑같아요. 근데 진짜 왜 너무 뭔가 현실주의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형들도 춤만 춰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변에서도 하나둘씩 그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게 떠나가고 막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대학에 그런 무게를 나눠서 두는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많아졌죠. 춤 하나에 모든 게 쏟는 그런 게 너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아예 떠나는기보다는 그냥 계속 남아서 그 씬을 유지시켜주는 분들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 그렇게 남아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계속 춤을 추면서 이제 뭔가를 해주시면은 뭔가 나중에 이제 다 같이 뭔가 이제 한번 이렇게 크게 조금이나마 그런 약간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되나? 네. 지역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조가 더 좋게 보일 수 있는 거고 진조가 있기 때문에 이 로컬을 지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있는 거고 판이 나왔잖아요. 테크닉을 위주로 이제 춤을 추는 댄스 비보이들. 네. 파운데이션 춤적인 요소. 그러니까 마냥 비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너는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못 박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중립적인 위치가 중간이 짱인 것 같아요. 다 할 줄 알아야죠. 맞아, 네. 다 하는 게 좋죠. 이런 것만 보다가 또 이런 거 가끔씩 보면은 또 이렇게 또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행사장만 봐도 저지를 본 다음에 다 이쪽에서 모이고 이쪽에서 모이니까 만약에 저지가 꼭 그렇더라도 이쪽에 있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 주시면은 이쪽에서도 이쪽의 힘이 강해지고 이쪽에서도 이쪽의 힘이 강해지고 이렇게 네 서로 잘 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저희는 그렇게 만난다면은 저희는 이제 가운데서 이제 구경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저희는 중립이니까요. 일단 네. 일단은 다 같이 모이면은 진짜 재밌잖아요. 뭔가 이렇게 경계심도 있으면서 긴장감도 있으면서 계속 부딪혀야지 뭔가 해결책이 계속 나올 텐데 솔직히 재미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잼을 이제 열자고 처음 얘기가 나온 거는 그냥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니었어요? 네, 그냥 그래서 이제 벌써 7회까지 와 일단 처음 1, 2, 3회 그쯤에는 약간 진짜 정말 못했어요 행사를. 네.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쓰시는 저지에 대해서 지금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좀 가능하면 그래도 좀 두루두루 저지를 섭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3대3, 4대4 이런 인원수에 대한 거를 좀 신경을 쓰는데 요즘은 또 한 5대5나 그래도 크루 배틀다운 크루 배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원 제한이 있던 배틀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5대5나 6대6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 네. 계획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근데 그래도 2018년에 한 번쯤 네, 열긴 열어야죠. 상반기에 네. 한번 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번 연도에 되게 비보이 리피 준배가 되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라이벌이라고 치자면은 준배가 라이벌이 될 수도 있겠고 예, 동갑이죠. 저랑 동갑인 친구인데 그냥 준배가 활동하는 것만큼 제가 많이 못해서 좀 비교가 되는 것도 있고 준배 잘하는 거 보면은 좀 시샘이 날 때도 있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제가 준배보다 또 나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내년에 이번 연도에는 이제 또 활동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준배를 배틀에서 만나는 일이 있으면은 이겨야겠죠? 제가 춤을 추면서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춤을 처음에 초등학교 때 출 때 같이 췄던 이제 갬블러 크루의 막내 네, 비보이 리프. 근데 그 친구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그때 춤 추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뒤로는 그냥 없어졌어요. 근데 그냥 저희가 걷는 길도 너무 달랐고 그냥 그 뒤로 너무 다른 이렇게 형식으로 춤을 추었기 때문에 그냥 누구를 이제 꺾는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솔직히 인정받을 수 있고 어디 가서도 이제 환영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 되는 거죠. 춤적인 목표는 일단은 깊이 있게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스킬적인 부분은 많이 몸을 아끼는 편이기 때문에 춤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저만의 뚜렷한 깊이를 더 많이 찾고 싶고 해외 나가는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국에 많은 비보이들 만나보고 싶고 경험 더 많이 해보고 싶고 롱런 하는 게 목표고 롱런 그게 짱이죠. 인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의류 그 단체복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인생에 대한 거는 뚜렷하게 없고 일단 군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서 제 춤으로서의 목표 또한 롱런 최대한 오래 추고 싶어요. 나중에 뭐 비보이를 못하게 되는 나이가 되더라도 다른 춤? 네 다른 장르를 배워서라도 춤을 추고 싶고 네 아직 젊으니까 뭐라 해야 될까 나이를 넘어서는 실력? 그런 거 갖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개월 정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해봤는데 아 좀 할 게 못 되더라고요. 네, 진짜 진짜 야근 수당도 못 받고 막 밤 12시 퇴근하고 막 아유 좋네. 네. 나중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그냥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냥 계속 춤에 걸어보고 싶고요. 자 동호야 그래 지금 너는 25살이겠구나 근데 그래 너 지금 너 많이 늘었어 응? 알지? 실력도 많이 늘고 아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외국도 여러 번 나갔다 왔고 그리고 군대도 제대했겠지? 그래 이제 할 일만 찾으면 될 것 같아 그래 아직은 너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를 믿고 지금 나는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을게 그래 우리는 만날 일이 없겠지만 난 널 믿고 안녕 열심히 잘 살고 있어 처음에 뭐라 그래야 돼요? 원빈아 원빈이 원빈아 너는 5년 뒤에 해외를 좀 많이 나갔다 왔으면 좋겠고 해외 경험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어 해외 경험이 많고 그리고 꼭 춤 말고도 지금 네가 5년 전에 머릿속에 그렸던 그 멋있던 삶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으면 좋겠다 네 지금까지 부기 루키 인터뷰에 드립터 스쿨의 비보이 부기 비트 재즈배였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 영상에서 보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욕 말고. 네, 욕 말고. 앞으로 활동 많이 할 거니까 그냥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